신정 코브라 1시간 경험치 측정할 거고요. 물정령 바람정령 둘 다 최상급. 본 캐릭터 신수부 주작부 꼈고요. 그다음에 지국천왕 템은 이렇게 됩니다. 예, 풀 황제세 쌍태반 이렇게 끼고 있고 힘은 5121. 그다음에 코끼리 사용하고요. 황삼세 210렙짜리는 오림 찍고 예, 파괴 10개고요. 그다음에 초선 대위덕 각성내공 쌍패시브 만렙에 미실에다가 개뇌차 만렙 거기다가 각시오 얘는 그냥 예, 뭐 꼬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1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층진에다가 진법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진법은 층진과 불의 진법 요렇게 5강 5강 기본이죠. 기본 세팅이죠. 딱 그냥 평범한 지국 유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간다! 딱 1시간 딱 지나가면 시작합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부정 출발 안 했고요 여러분들. 네, 정확하게 딱 신호탄 울렸을 때 시작했죠. 어쩐지 데미지가 안 들어가더라. 뭔가 이상하더라. 이게 고청검 활용이 얼마나 사기적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진법이 딱히 필요가 없다. 없다는 게 될 수도 있어 이게. 이게 일정 이상 데미지가 올라가면 클탐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지국천왕 템을 일정 이상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 황제셋에서 멈추고 풀지구까지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일반 몹 위주로 잡으신 분들은. 아! 야 이 새끼야. 안 돼! 빨리! 빨리! 야! 아이씨 진짜. 야씨 이걸 딱 띄워놓고 1시간 측정해야 되나 이거? 띄워놓고 아까 다음에는? 아 나 이씨 한 1분 가까이 날려먹었네. 몇 억 예상하냐고. 나 일단 11억 최선이 11억인 것 같아. 11억 딱 신코 11억 노연의 노경뱅 기준 11억 만약에 나를 능가할 수 있다 1시간 측정하셔서 신코 나처럼 이거 정확하게 딱 한 1시간 10분짜리 영상 끊으셔가지고 세팅 다 처음에 공개해주시고 거유들 카페 올려주세요. 영상 그대로 노편집본으로 중간에 자르면 안 돼. 아 근데 이게 서버별로 좀 편차가 많이 나긴 하겠다. 이제 하다하다 거상에 PK가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하네. 당연히 노경뱅 노연의 기준이고 도핑 다 공개하셔야지. 강아지 인식표면은 그 가죽으로 아 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자. 오 마이 갓. 근데 오 마이 갓. 뭐라고? 나 못 들어서 지금 미안해. 못 들어서 뭐라고 한지. 뭐라고? 잠깐만. 내 읽어 볼게. 잠깐만. 본캐전직 때문에 오 쉣 무도장 10단계만 하다 오늘 참 38달달달달 무도는 류방배 살려달라고? 아 그랬구나. 그랬군요. 류방이 벤이었구나. 그럴 때는 다음주로 넘겨야 돼요. 아 우리 랄라님 만원원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시간 측정 중이라서 인사를 이렇게밖에 못 드린 거 너무 죄송해요. 랄라님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니야 땡아 저리가 땡아 저리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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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하지마 아빠 하지마 땡 하지마 하지마. 아 여기서 다시 할 순 없어. 여기서 다시 할 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할 순 없어. 마의 15분 구간 이제 돌입합니다 여러분들. 땡아 제발 제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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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따 놀아줄게 놀아줄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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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갈게 그래 가 아니야 아니야 부른 게 아니야 부른 게 아니야 가 아빠 10분밖에 안 남았다.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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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10분밖에 안 남았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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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나 진짜 아빠 얘 간식 줄게 이따 간식 어? 아니야 잠깐 앉아있어 앉아 땡아 앉아. 그렇지 아이고 착하다 우리 딸이. 좋아 가만있어. 9분밖에 안 남았어요. 땡아가 지금 인내심을 잃고 있어요. 땡아가 거의 자제력의 끝까지 왔어. 이거 빨리 끝내야 돼. 나 다시 하면 이거 답도 없어. 아! 야! 빨리 돌아 이 새끼야. 야 돌아 가
내가 잠깐만 한번 내가 잡아야 돼. 야 돌아 빨리 돌아 이제 빨리 돌아. 아 잠깐만 내가 잠깐만 미안해 아빠가. 아빠 바로 간식 해줄게. 미안해 아빠가. 오케이. 끝. 와 조졌다 진짜. 와 애들 간식 좀 주고 와서 경험치 한번 살펴볼게요. 134.94 오지게 먹었네. 134.94 맞죠? 134.94 맞아요. 동리 개수 봐봐. 87개 먹었어. 아오 이거 소중하죠 소중하죠. 이런 거 하나하나 소중하죠. 이런 거 깨진 동리 이런 거. 네 주먹이 훔쳐간 거 이런 거 봐주고요. 지금 빵원이에요 빵원 그죠? 전장장고 보세요. 여기 소지금액 빵원 보이죠? 다 팔아서 3,400. 야 4천만 넘었다. 우와 3,432만 이렇게 나왔죠? 510만. 자 이거는 140만. 요거는 39만 곱하기 3이니까 39 곱하기 3 117만 117만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풍 됐고 여기까지 계산하면 되겠죠? 1월 4일 측정한 거 12.6억 먹었고요. 정확히 경험치 12.6억에 총 순수상재 3,432만 6위전템 최저가로만 계산했을 때 1,157만 나왔고 그래서 총 소득은 4,589만 나왔다. 악몽의 인장 빼면 악몽 인장 뺀 총 소득은 4,199만 명왕 없으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요렇게 나왔네요. 무슨 뭐 이제 정말로 정교한 실험하시는 분들 보시듯이 그렇게는 보지 마시고요. 그냥 참고사항 중에 하나로만 보세요. 힘들다 진짜. 이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